네,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 제주시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증설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시설의 양돈 분뇨 하루 처리량은 430톤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는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 전력의 40%를 스스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를 처리해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처리시설입니다. 지난 2012년 증설 이후 제주시가 총사업비 49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을 추가로 늘리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리 가능한 분뇨와 은폐 수량은 하루 평균 200톤에서 430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친환경 공공처리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제주시 애월과 한림, 함경 지역 56개 농가에 분뇨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온 분뇨와 은폐 수는 찌꺼기를 제거한 뒤 미생물과 약품을 넣어 두 차례 처리 과정을 거쳐 깨끗한 물로 정화됩니다. 정화된 물은 하천에 방류되거나 일부는 처리시설 내 냉각수와 세척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증설된 시설은 은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분뇨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00kW의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의 40%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은폐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분뇨하고 같이 혼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메탄가스 발생량이 전보다는 월등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스 발전기에서 투입을 해 가지고 전기 생산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증설 사업으로 인해 분뇨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 사업으로 총 4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악취 민원이 지금 해소가 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농가들은 굉장히 이제 선호하고 있는. 공공 차원의 처리 시설이 늘어나면서 양돈 농가의 반응도 좋습니다.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 처리 시설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 저희 농협 같은 자원화 처리 시설도 확장이 된다면 제주도 양돈 산업에 있어서 분뇨 처리만큼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축 분뇨를 처리하고 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 사용하는 공공처리 시설이 운영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